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거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새로 이제 배달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다가 뭔가 좀 새로운 음식이 없을까 해서 찾는데 꼬치집이 하나 이쪽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이 조금 가긴 가는데, 일단 요게 파닭꼬치 두 개, 그 여기가 염통꼬치 두 개, 여기 염통꼬치가 세 개인데? 아, 여기 있다. 아, 요거까지. 아, 있네. 염통꼬치. 오. 염통꼬치 세 개. 또 대하꼬치 두 개. 그리고 이거 소세지 순살꼬치 두 개.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돈가스 도시락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GS25시에서 샀고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꼬치 먼저 좀. 근데 이게 그 금치거더라고. 꼬치라는 게. 그리고 제목에다 쟤는 그냥 고치라고 썼어요. 고치. 와우. 남성분들, 어우, 말 조심해. 남성분들이. 정민이 함께 뵙는 게 감사합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 저 좀 아까 이거 배달 받는데, 어떻게 이제 배달원이 오셨어요. 약간 덩치 있으신 남성분이었는데,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쪼쪼쪼 뚫으래, 네? 하고서 이제 문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보더니, 뭐 이러다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느낌이 좀 싸다 했는데, 저거 그 뭐야 혹시 그 아프리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맞아요. 네, 네 이러죠. 알아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했어. 근데 그때 내가 앞머리 그루프 하느라고 앞머리를 다 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했어. 맞습니다. 진짜 맛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그 파닭꼬치예요. 파닭꼬치. 아, 맛있는데. 그리고 저기 뭐야, 이번에 그 제가 일요일날에 방송을 안 켰는데 그 제가 다이아 페스티벌 하느라고 그때 오신 분 있어요?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갈 텐데 유튜브 분들도 보시겠지만 그 CJ에서는 다이아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거의 진짜 진짜 사람들한테 치일 정도로 많이 왔었어. 뭐 다 왔대. 그래서 저랑 사진 찍어 가신 분 혹시 있어요? 제가 거의 진짜 거의 100명 정도 사진 찍어 준 것 같거든요. 아예 줄 세워 놓고 경호원까지 왔었어요. 대박이죠. 얼마나 뿌듯했는지. 이거 다 해서 18,000원인가? 17,000원? 18,000원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편의점에서 산 건데 이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4만이 아니고 4,000원 얼마인가? 4,000 몇백 원 할걸요? 3,000 몇백 원? 역시. 근데 뭔가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다. 꼬치가. 제가 이거 먹방하기 전에 우리 열열팬 언니 꼬맹 언니랑 통화를 했거든요. 꼬맹 언니가 내가 꼬치 시켰다니까 술은 또 저기 안 시키냐고 막 그러더라고. 꼬치가 솔직히 안주용이긴 하죠. 마카롱 아까 전에 먹으려고 샀는데 안 먹어가지고 이거 먹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샀어요. 그거 스타벅스 초코 오렌지 마카롱. 오렌지 초콜릿 마카롱이네. 근데 이거 좀 데피고 싶은데 전자레인지에. 이거요? 이거 무슨 꼬치집이지? 이름 궁금해요? 영수증 한번 봐줄까? 이게 왜 안 써있지? 안 써있네? 아, 가격은 17,700원이네요.
17,000원, 18,000원 정도 나왔다 했는데 17,700원. 그리고 순살 말고, 아 나 이거 한번 궁금해. 새우. 아 근데 아프겠다. 좀 잔인하죠? 우리 새우꼬치. 일단 대가리. 이제 몸통. 그냥 새우 아니 그 새우 구이 맛이 나네. 아니 왜 대문 나왔어요? 아니 아니 새야팬티님 이 타이밍에 새야팬티 닉네임으로 별표도 쏘시면 안 되죠. 이런 게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오타다 오타. 말잘 못했어. 아니 새우. 팬닉 따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랬죠. 보이니까 이제. 아니 실수를 해도 이런 실수를 해? 어이가 없네. 아 우리 또 한 개 평가 우리 또 혼나준이 여러 개 평가 감사합니다. 아니 도시락은 뭐 딱히 기대 안 돼. 이건 먹었었던 거고. 게다가 뭐 편의점 도시락이 뭐. 우리 또 19개로 팬가입 또 감사하고요. 우리 또 선희님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역시 뭐 바삭바삭하지 않고 그냥 진짜 먹을만한 맛. 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그만해. 그만해. 한글팬 갈 때 우리 연지곤 지우님 항상 감사해요. 맛있어. 먹을만해. 그 다음에 뭐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GS25신 맞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떤 거 먹어볼까? 순살꼬치? 순살이 두 개니까 순살꼬치 한번. 염통 세 개지. 염통 한번 먹읍시다. 염통 근데 되게 조그만하다. 귀엽다. 되게 까맣고. 알프님 한결 생각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염통은 왜 염통이에요? 이거는 꼬치 전문점에서 그걸 주문한 거예요. 염소가 통통해서? 아 심장이에요? 왜 꼬맹이님 어서와요? 아 덥다. 추웠는데 먹으니까 덥네. 네? 막대기 좀 가위로 잘라 드시지. 보기가 그런가요? 괜찮은데? 위험해 보이나요? 이 중에서 뭐 제일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새야꼬치 그만해라. 아 소스야. 소스는 이거 딱히 없는데. 근데 이거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도 되나요 혹시?
전자레인지야? 이거 뭔가 뜨끈뜨끈해서 먹고 싶어. 금방 식은 것 같아서. 아니 새우빠 지금 들어오면 어떡해. 아니 새우빠 지금 들어오면 어떡해. 지금 들어올 때 아니야. 일단 이거 좀 전자레인지 좀 돌릴게요. 아 하지마. 아 그드림은 좀 못 받아주겠다. 아 진짜 그걸 또 아니 우리 팬들은 그걸 또 새 오빠네 방에 가가지고 그걸 또 그새 어? 얘기해가지고는 응?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꽃이 파티 중이야. 우리 대진님 빙가에 감사해요. 왠지 새하꽃이 히트다 히트. 근데 좀 오빠 근데 좀 저거더라 좀 한입거리더만. 아니 이게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저 한입에 그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 순살꽃 한번 먹어볼까요? 리고님 생각 감사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랑 이거랑 이거랑 아 못 먹겠어 나. 이거 왜 또 안 빠져? 아씨. 좀 잠시만요. 이거 나 이거 진짜로 어그로 끌릴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미안해.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이. 덥다. 뭐 이 정도면 뭐 딱히 야하지 않겠죠? 괜찮죠? 조심해. 중성되는 거야. 에이, 그래도 새우빠가 나이가 몇인데, 응? 옛날에 이제 잡았겠죠. 또 에이스님 100개 등급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새우빠 지금 방송 중 아니야? 응? 생방송 아니야? 아까 전에 무슨 뭐, 응? 뭐 어떤 세리비 뭐 이런 거 하던데? 아 방송 중이구나. 빨리 방송하러 가. 그만 보고 가세요. 우리 거세는 BJ 세요 오빠. 오빠 거 맛평가 해줘야지 죽이야. 아 고마해. 좀 굉장히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이거 시궁거려야 되는데 이거 그만 놀려. 화이팅.
새우오빠 강퇴하라고? 가. 빠이빠이. 근데 꼬치 먹방이라는 게 어그로가 안 끌릴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게 내가 말 실수 하나로 목이 메이네. 이래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입 조심해야지. 슈기 이거 노렸네. 어그로 노린 메뉴 선정이네. 아, 들켰네. 어떻게 알았어? 아, 근데 진짜 꼬치 먹으니까 술 먹고 싶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편의점에서 이거 사면서 트랩이 샀는데 자몽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거 그것 맞나? 내가 최근에 지금 3일 내내 술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 자몽 소주 맞나? 오늘 메뉴 줄였어요? 내가 먹으니까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아이고, 우리 또 나미님께서 중계방에서 100개를 통금행에 감사합니다. 축표 드릴 테니까 본방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목매요. 버범. 우리 호나주님? 호나주님 닉네임 처음 보는 거 같지? 왜? 우리 호나주님께서 별풍선 77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잘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심었대. 감사합니다. 아, 더워. 아, 진짜로. 아, 우리 도룡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먹방 자체가 어그로 메뉴네. 이거 이제 맛있어. 꽉 찼네. 이제 겉에도 이제 바삭바삭하니. 우리 꼬추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들. 맛있네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거 이렇게 잘랐을 때 윽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랬던 사람 있을 것 같아. 내가 남자라면. 우리 권지님도 11개 선물도. 리베스님 안녕하세요.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온지 오래됐는데 서포터 가입이 안 됐단 말이야? 오열 중이에요? 오늘 우리 야이 개새끼, 우리 야이 개새끼 언니! 나 야이 개새끼 언니 저거 줄 거야. 큐큐 줄 거야. 저번에 제가 야이 개새끼 언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큐큐를 줄 테니까. 우리 야이 개새끼 언니 안녕하세요. 내가 방송에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할 때마다 저분 닉네임을 괜히 불렀었거든. 얼마나 간절했는지 최근에. 잘 쓰세요.
아, 우리 페난생님도 100kg 통근빙갑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통근빙갑이 많은겨? 또 큐큐 드릴 테니까 본방으로 오세요. 중계방에 계시지 말고 큐큐 선정하시고 본방으로 넘어오세요. 우리 또 왕준님 한개 감사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염통꼬치가 또한개 남아 아, 두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 염통이 어디예요? 어디 부위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 아, 심장. 아, 진짜? 그러면은 이거 한 개당 심장이면은 아 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낀 건가? 이게 이제 저기 세아 오빠 심장. 그리고 이제 이제 요거 말고 요거 이제 세수님들한테 욕 먹을 것 같아. 뭘 오지게 먹어? 이거 그냥 이렇게 뜯을 거야. 꽉 찼어요. 맛있네. 여러분들 새우 그거 대하구이 같은 거 먹을 때 대가리 그 튀겨 먹어요? 대가리 튀겨 먹으면 에? 아, 살이 쓰라고. 대가리가 근데 좀 쓰다. 튀겨 먹으면 이 쓴맛이 안 나는데 이 대가리 내장이 좀 많이 쓰네. 튀겨준다고? 대하구이집마다 다 다른데 튀겨주는 데도 있는데 그거 소금구이 해 먹을 때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약간 새우깡 맛 나면서. 먹어요? 우리 윤대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상훈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까 전에 튼 노래 그거는 핸드클랩. 핸드클랩. 우리 페나네님 또 중계방에서 이렇게 나 큐큐 들었는데 왜 본방으로 안 오지? 왜 아무도 페나네님 아까 전에 100개 선물로 통큰빙갑 하셨길래 제가 큐큐 한 대씩 들었는데 왜 아직도 중계방에 있어? 또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 수가 되게 많은데 채팅이 이제 시청자 수에 비해서 이렇게 좀 느려서 좋다. 또 10개 감사합니다. 적용하는 법을 모르시나? 아이고 우리 여의도 빌딩 주님께서 100개로 통큰팬가에 감사합니다. 중계방에 또 계시네. 아이고 우리 또 킥뷰 드릴 테니까 본방으로 오세요. 10개 또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점장님께서 또 100개 통큰팬가에 감사합니다. 오늘 뭐지? 통큰빙갑 진짜 많네. 근데 내가 큐큐 많아. 많아요.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전자레인지 1분 돌렸는데도 금방 식어. 닉네임 보소.
거세는 BJ세야님, 또 팬가입, 서포터가 감사하고, 또 미꾸라지님, 미로님 또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기가 좀 뻑뻑해. 이거 순살 엄청 뻑뻑할 듯. 이거는 뭔가 살이 조금 해가지고 괜찮은데, 이건 뭔가, 이거 떡이랑 파는 괜찮죠, 또. 별빛님, 안녕하세요. 통큰팬가님, 한글팬가님,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질겨? 전자레인지에 더 돌릴 수도 없고. 초코퍼, 응. 또 명팬님 팬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다들 저녁밥 뭐 먹었어요? 진짜 헬님 쪽 팬들 감사해요. 아, 이건 아니다. 새야 꼬치 대 찌원이 꼬치 이러는데, 야, 이건 아니다. 책임줄게. 태양 오빠랑 드립 한 거면 됐지. 이제 찌오니까지 들먹이냐. 적당히 하자. 응? 질겨. 거세야님 한 개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진호이님 백개통금 팬가입 감사합니다. 100개 이상 선물 주신 분들께는 큐피 드려요. 예. 중계방에 오셨네. 10개 감사합니다. 맛있거든요. 소스도 너무 안 맵고 적당히 매우면서 맛있는데, 고기 자체가 이거 거의 비둘기 고기 느낌일 정도로 식으니까 엄청 질겨요. 처음엔 맛있다가 식을수록 턱 아파 죽겠어. 페나네님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추천한 맛 좀 눌러주세요. 어떤 꼬치가 제일 맛있냐고요? 아,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땐 파닭꼬치가 제일 맛있었는데, 파닭꼬치가 식으니까 엄청 딱딱해서 염통꼬치가 제일 난 것 같아. 염통. 이게 살이 조금조금하면서, 원래 이 고기 자체가 아까 뜨거울 때 먹었을 때도 그 쫄깃쫄깃한 맛이어가지고 식어도 딱히 식은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그냥 고유의 맛이 있어서. 주기 화이팅자님 또 100개 통금팬가에 감사합니다. 오메, 오늘 진짜 통금팬가에 진짜 많다. 그러니까 오늘 통금팬가 장난 아니야. 왜요? 왜 폭동이에요? 돈가스도 먹었대요, 네. 잠깐만. 오늘도 역시 엄청 컸다. 우리 니나님 3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해서요, 이게 17,700원, 꼬치만 17,700원, 요놈이 3,4천원 할걸요? 도시락? 아니, 폭동하는 이유를 알았어. 어떤 분이 철박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께서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 어떤 꼬치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아, 뭐겠어요, 새야꼬치 저희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염통꼬치요. 아, 이거 염통꼬치 되게 맛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폭동이 일어났더라고. 이거 유튜브 올라가잖아. 유튜브 분들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폭등하는 거야. 한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살 진짜 뻑뻑하겠지? 아, 드립이 넘나 더러웠어요? 될라? 아, 맞아. 나 도시락 먹으려다가. 아니, 진짜 장난 아니네. 팔에 묻은 게 아니고요. 이거 트레셔 옷이 팔에 이런 거지. 팔에 묻은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이거 아마 또 혜자님 도시락 맞을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베트멍 아니고요. 크로마치예요. 아, 이거 3,800원인가요? 감사합니다. 나 진짜 턱 네모내지겠다. 슈기님은 찍 먹이신가 보네요. 근데 저는 탕수육 먹을 때 그것도 찍어 먹어. 아, 맞아. 나 아까 전에 물어보단 말았지. 여러분들 오늘 저녁밥 뭐 먹었어요? 오늘 식사 뭐 드셨어요? 저 블랙리스트 4,700명 정도 있었는데 다 풀었어요. 여자? 우와. 삼겹살? 엽떡 먹었다? 저 몇 킬로냐고? 저 40킬로야. 유리띠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유리띠님께서 요즘에 무슨 저기 들어가지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별풍선을 완전 많이 주셔. 우리 유리띠님 별풍선 받기 힘들었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찔겨. 그거 있었으면 그거 뭐라 그러지는데?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그 불 하면서 나오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불이 그냥 이렇게 뭐라는 게 아니라 팍 이렇게 막 그 팍 되는 거 있잖아. 그거 뭐지? 토치. 토치 같은 거 하나 살까? 토치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나 뭐 아니면은 뭐 초밥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먹으면 직화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불 날 것 같아 내가 쓰면. 아 후기님 몸무게 계속 내려가요? 요즘에. 아니요, 여기에 딱 정착했어요. 제가 원래 방송 처음에 시작했을 때 50kg 였다가 42kg, 43kg까지 빠졌다가 그걸로 유지하다가 최근에 제가 또 저기 뭐야 몇 달 전에 천식 때문에 제가 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질환 그런 건데 그걸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또 살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체질이 점차 변해서 지금 먹어도 살이 딱히 안 쪄요. 40kg 먹으면 뭐 41? 그리고 또 싸면 이제 또 40?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응? 세야 집 진짜 크냐고요? 네. 뭔가 화면에서 본 거랑 다르게 되게 크던데. 방이 한 3개인가? 막 있던데. 화장실도 막 2개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또 수녹방도 했고 오해하실까봐서 제가 새오빠가 대리 불러줘가지고 제가 사무실 와서 방송했거든요. 조금 오해하실까봐. 근데 이제 난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는 하지? 까먹었대요. 아무것도
이거 먹방 끝나고 이제 저거 토크방송 한번 가야죠. 응, 토크방송은 항상 하잖아. 그리고 어제 방송은 급하게 했어요. 이제 어제 제가 우리 방 회장님이랑 몇 시간 동안 계속 통화하고, 이제 회장님께서 저 신경 되게 많이 써주셔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럴 때마다 항상 전화하시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랑 막 계속 통화하다가, 그래서 끊고서 이제 좀 준비하고서 이제 방송 켜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좀 많이 늦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딱 새오빠한테 전화가지고, 갑자기 금먹방 하게 됐어. 트랩이 협찬 아니야. 아, 여러분들, 그리고 맞아. 하나, 아, 이건 어차피 유일한 얘기하려나? 그, 제가 쯔원이랑 안 사귄다고 했는데, 몽키님께서, BJ 몽키님께서 방송에서, 저랑 쯔원이가 사귄다고 얘기했다고 방송에서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그 증거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게, 찌원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저랑 같이 밥 먹은 사진 올린 거에다가 뭐 내꺼 뭐 숙인 내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사귀는 줄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 거더라고. 되게 기분 나빴어. 당사자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딱히 친분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난 것 같아. 나 휴지를 갖다 놓을 걸 그랬다. 그래도 이제 뻑뻑한 건 다 먹었네. 밥 좀 먹어야지. 다이아 페스티벌 어떻게 됐나요? 재밌었나요? 가고 싶었는데 놀 친구가 없어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이제 다이아 페스티벌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전날 토요일 날에 제가 술 먹으면서 울었는데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정말로 왜 하필 그런 행사가 있고 지랄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진짜 너무 피곤하고 진짜 너무 막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팬분들 막 다 보고 하는데 진짜 눈물이 조금 고였어.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더라고요. 저 보러. 어떤 분은 보니까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 보려고, 그거 조금 보려고. 우리 초코라미님께서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어! 초코라미님! 초코라미님! 이건가? 나 그때 초코라미! 초코라미님! 나 그 다이아 페스티벌 때 저한테 선물이랑 막 주셨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릇이 뭔지 알아요? 이거 우리 초코라미님께서 제 앞접시 없다 그래가지고 앞접시로 주신 그릇이에요. 알아챘어요? 편지 중에 이게 주신 분 중에. 나 기억하고 있었어. 초코라미 오셨구나. 이거 틴트! 틴트도 이 토크 때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틴트도 뜯어가지고 오늘 바른 거 틴트 그거야. 안 계신가? 나가셨나? 아, 있네. 앞접시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 제가 감사하죠. 내가 방금 말한 그 광주에서 오셨다는 분이 이분이에요. 여기 써있어. 광주에서 왔다고. 주기님 보러. 뭘 안 써요. 주셨으면 당연히 쓰지. 감사해요. 나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신경 쓴다니까, 얘들아.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안 귀염땅님 100개 초코뱅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돈까스 이거 못 먹겠다. 또 그런 행사 안 하냐고요? 하겠죠.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에요. 유튜브 저기서 행사 많이 할 거예요. 또 있게 되면 내가 말해줄게요. 뻑뻑해 죽겠어. 그 돈가스 식으면 망해요. 그런데 이거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GS25시 해자 아줌마 돈가스인데 뜨뜻할 때 먹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씻고 나면 진짜 완전 기름도 많고. 귀염빵이 3당에 사면 귀염이 선물 또 우리 게라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바파님 좀 먹고. 왜? 깡철이님께서 강제시켜 그러는데 왜 뭐 무슨 억울 그러는데? 수근님 팬 정모는 아니에요. 일단 열려팬 10월 달쯤에 우리 열려팬들이랑 고정 매니저분들 다 같이 그 정모 한번 열고 나서 바로 그 팬 정모도 열려고요. 이번 연도에 열게요. 우리 그냥 일반, 그러니까 일반 지금 팬 가입 돼 있으신 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짱구님께서 저도 가져도 돼요 이러시는데 팬가입 되어있으시잖아. 오셔도 돼요. 근데 진짜 많이 오면 어때야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진짜 많이 왔어. 막 진짜 막 많이 왔어. 어때야지? 슈둥아 비글즈 공부하고 있지? 걱정돼서 그랬네?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직까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부딪히면서가 더 금방 배워지는데. 사람이 제일 어려워. 그치? 아, 이거 소세지 이걸 어그로도 끌려서 오늘 먹방 진짜 신개념 어그로 먹방이었어. 인정? 제가 저번에 편의점에서 뭐 출출해가지고 사왔을 때도 소세지 먹을 원래 이렇게 생긴 소세지 먹으려 그랬는데 그 어그로 끌릴까봐서 그냥 괜히 네모난 핫바 사왔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뭐 그냥 뭐 그냥 네모난 하대 같은 건 괜찮은데 뭐 막 비비빅 누가 봐 막 이런 거는 억울 엄청 꿀려. 그래서 먹질 못해. 그래서 옆으로 괜히 이제 옆으로 먹던가. 과일 중에서 또 뭘 못 먹겠어. 바나나 못 먹어요. 그래도 시간도 늦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주무시겠다. 문 잠그고 이제 딱 그때가 오니까. 근데 우리 방은 그럴 만한 방이 아닌데. 그지? 무슨 어그로가 끌리냐고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개불. 크로마트 후드집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게요. 귀향토사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거 먹을게. 응? 이거 먹을게. 한탄이 평가 감사합니다. 마카로. 아까 제가 네일 아트 받으러 가면서, 저 네일 아트 해주는 언니, 그거 뭐야,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커피랑 해가지고 사가면서 이거 샀거든. 먹으려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이거 먹고 다 먹으려고. 초코 오렌지. 근데 이거 비싸더라. 이거 얼마야, 이거? 한 개당 3,000원? 요만한 게 3,000원. 게다가, 칼로리 요만한 게 159칼로리. 우리 동네 주변은 하나에 900원인데, 그냥 마카롱은 그래도 저렴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스타벅스 거는 되게, 네임명이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들. 내가 아까 또 커피 사왔지. 이거 이제 트랩이 넣어놓고, 커피랑 이거 마카롱 먹어야지. 7개 감사해요. 아까 전에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면서 조지아 콘 고티카 이거는 그냥 먹어야죠. 조지아 슈둥이 오빠 개쌤. 나 오빠 없는데? 비글즈 오빠들밖에? 저 언니 있어요. 조지아 커피 조지야, 진짜 조져. 빰빰빰빰. 비글즈 되고 시청자 수 좀 늘지 않았나요? 이러시는데, 시청자 수가 먹방 때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초반에 이제 비글즈 되고 나서 초반에는 이제 진짜 평상시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 내 방송 시청자 수로. 그냥 내가 방송했었던 대로 똑같이 하니까. 초코 마카롱, 초코 오렌지 마카롱. 조금 먹어요. 어, 스위트 아메리카노. 맛있다. 오렌지 이래가지고 안에가 그거 뭐야 주황색일 줄 알았는데 그냥 초코야. 근데 초코에 이 초코 안에 소스가 있거든요. 이거 봐, 여기 초코. 얘 근데 색깔이 좀 약간 오렌지 맛이 좀 강하네. 근데 색깔이 좀 똥 같아 약간. 쫄깃쫄깃하냐고요? 이게 입에 넣었을 때는 쫄깃함이 없는데 씹을 때 이빨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아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사이에 음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쫙 집었을 때 그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그냥 달기만 해.
마카롱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먹어보신 분 있어요? 마카롱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는데. 마카롱이 좀 크죠, 그죠? 이거 파리바게뜨가 아니고 스파게티가 아니라 그 스타벅스. 갑자기 그건 뭐라 그러지? 단어를 만약에 라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라면 계속 이러면은 뭔가 라면이 라면 같지가 않고 왜 라면이지라는 그 게슈탈트라고 하나? 그거 왔어. 게슈탈트 붕괴 영상. 뒤에 배트몽 아니라니까. 크로마츠야. 개소리 붕괴면서. 후식도 김오찌하고 괜찮네. 맛있네. 자, 이제 커피를. 그들이 온다. 여러분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녹화 중이어서 녹화 먼저 좀 끌게요. 잠시만요. 잘 먹었습니다. 뿅.